막, 아, 그냥, 이렇게 나와 같은 그런 어떤 처지의 그런 이렇게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좀 공감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제이 음원을 한 다섯, 여섯 번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더큰뭐 감동이나 이런 건 없을 수 있는데, 이렇게 좀 재밌기도 하고, 좀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작할게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잠깐만요. 화면 넘어가나요? 아, 넘어가. 이분이 이제 부산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고, 이제 부산에서 태어나셨고, 근데 이분이 이제 학창시절에는 그 폭주족으로 해가지고 굉장한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TV에 정말 이렇게 모자이크처럼 돼가지고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인문계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가긴 했지만, 이제 졸업을 못했고, 그래서 이제 20대 초반에, 이제 초중반 직장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때 되게 이제 울산에서 그 현대 자동차 1차 벤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되게 이제 답답함과 어떤 그런 이제 그 경제적인 부족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때 그 자기가 고등학교 때 이분이 과외를 했는데, 어떤 그 공부라기보다는 어떤 탈출구로 생각해서 이제 친구들하고 과외를 받게 되는데, 그 과외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사업을 전달받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때는 잔업을 이제 해야지만 좀 수입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아, 이 사업을 하면 이제 그 잔업에서 받는 수입만큼 아미의 수입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업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미팅에 나오게 되면서 이제 사업에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이 그 미팅에 나오게 되면서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대요. 사람들이 되게 밝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어서 보통은 이제 회사에서 회식하면은 어떤 한 사람이 화장실을 가거나 자리를 비우면 그 사람 뒷담화하기 바쁜데 여기는 애프터 미팅을 하다가 어떤 분이 가시면 아 저분은 저렇게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미팅에 참여하셔서 정말 대단한 분 칭찬을 하는 그런 문화가 이분은 되게 그게 적응이 안 됐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계속 미팅에 나오게 되는데 이제 미팅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스폰서님 별명을 아메이 건달 뭐 파운더스 6%, 9% 이런 이제 별명을 지어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열심히 하는 건 아니었지만 항상 마음속에 이 아메이가 히든 카드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렇지만 이게 계속 그러니까 아메이가 그 당시에 되게 뜨거운 감자였대요. 미팅은 그러니까 그 뭐죠? 저기 열심히는 하고 싶으나 잘안 되고. 그다음에 또 버리자니 아깝고 약간 그런 이렇게 뜨거운 감자였다. 그래서 마음의 불편함이 있었다고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이제 혼자 미팅을 다닌 게 1년에서 1년 반 정도 된대요. 근데 그 당시에 그 팀의 문화가 뭐 28일 SP 뭐 심지어는 15일 SP가 나오는 막 그런 분위기여가지고 이분도 아 나도 SP를 도전해봐야겠다. 그래서 근데 이 당시에 어떤 분이 그 퍼센트피는 변태라고, 그래서 그 힘든 과정을 성장도 안 하고, 그래서 뭐 스스로 자해 한다, 뭐 그런 표현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SP를 이제 도전하게 돼요. 이게 총 7번을 도전하게 되는데, 처음에 뭐 SP 도전하겠다, 꼭 가겠다, 뭐 반드시 가겠다, 기필코 가겠다, 죽어도 가겠다, 뭐 이런, 그래서 앞에 정말 수식어를 더 이상 붙일 게 없을 만큼 그렇게 도전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어느덧 12월 달이 된 거죠. 그래서 12월 달, 정말 열심히 하셨대요. 그 회사에서는 잔업을 안할 수가 없는데 정말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본인이 했던 스코어 중에서는 가장 베스트의 스코어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중순 정도 됐을 때한15% 정도? 근데 이게 말일까지도 31일까지도 15%였다는 거죠. 그래서 아, 이번 달에 안 가면 정말 이 사업을 간들 것 같은 마음이 있어 꼭꼭 가고 싶은데 그때 든 생각이 내 안에 답은 있다라는 말이 떠오르면서 이제 안주머니에 지갑에 카드를 이제 꺼내가지고 근데 때마침 이게 무슨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그 카드의 한도가 딱 SP 가기 좋은 만큼 한도가 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열심히 클릭을 해서 본인 카드로 마감을 하셨다는 이렇게 가는 건 아니죠. 이렇게 가는 건 아니고 이제 네트워크를 가야 되는데 이분이 정말 이때 간절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갔는데 갔으니 이제 계속 이제 그 다음 달에 이제 유지도 안 되고 계속 떨어졌겠죠. 그래서 2년 동안 계속 파운더스 6% 9%를 계속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계속 이제 미팅은 나오셨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럴 때도 본인은 되게 미팅을 사수하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니까 미팅에 나오는 게 아니라 미팅 안에 사업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스폰서님이 이제 서울에 1박 2일 SP 세미나가 있으니 이제 가자고 했는데, 이분은 내가 SP이지만 SP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스폰서님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갔대요. 그래서 뭐 버스를 대절해서 갔는데, 그차 안에서 뭐 다른 형제 라인하고 교류도 없이 그냥 이렇게 뭐 양복 저고리를 이렇게 얼굴에 덮고 그냥 자면서 갔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거기서 우리가 그 전에도 이제 미팅에 나오면서 이분이 홈미팅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으셨는데, 그날따라 홈미팅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팍 꽂히셨대요. 그래서, 아, 내 사업의 빈 공간이 홈미팅이구나. 그래서 스폰서님한테 이제 요리도 배우고, 그래서 뭐 삶는 요리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배워 나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홈미팅을 할 장소를 찾다가 그 여자친구의 회사 선배 분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유일하게 주부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 집에 매주 가서 요리 하나 배우면 요리 하나 가르쳐 주고, 또 마사지 배우면 또 이렇게 남자 손으로 이렇게 마사지도 해주고 하면서, 그냥 내가 할수 있는 거를 그냥 했다고.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꼬박꼬박 갔는데, 그 주부께서 이제 경제적인 위기로 이제 이 홈미팅을 중단할 위기에 왔는데, 이분이 아메에서 배운 그런 것들 다 이제 막 얘기를 하면서 거의 싹싹 빌다시피 해서 붙잡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간절함으로 잡으셨고, 그래서 그때 내가 힘들 때 내일 만나는 그 누군가에 의해서 내 사업이 바뀔 수 있는 게이 사업의 비전과 희망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이 주부님이 작년인가 그 박인자 사장님이라고 뉴 다이아몬드가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되셨고, 그래서 이제 버티고 있으면 나의 타이밍은 반드시 온다. 그래서 그 뒤에도 이제 친구의 부모님한테 이제 건강 공부를 하면서 6개월을 꾸준히 가는데, 그 부모님께서 저기 너가 이렇게 건강 정보를 줘가지고 내가 한약을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때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분이 계속 이제 하루도 빠짐없이 또 그쪽에 가면서 그 뎁스에서 또 이제 레그가 나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이아몬드가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분이 사업하실 때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을 했지만, 힘들 때그 버텼던 것이 이제 그런 힘이 생겼다고, 그래서 긍정적인 선택을 할수 있고 자기가 기회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메이는 수입의 사이즈가 아닌 수입의 성격이고 나이 들어서도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특별한 도구라고 하시면서 마무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